대구 다음 2월 평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2월 평 그리고 다음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노래들 다 녹음하는 겁니다. 아니, 보통은 단독 공연 때 이렇게 막좀 히트곡이나 뭔가 인기곡 막 이런 걸 하는데 신곡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는데, 네. 귀엽게 들어주시고, 아, 그리고 그 전에 공연이 잡혔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이 시국에 누가 올려나 걱정도 하고 했는데 와주셔서 진짜 고맙고. 저희 사실 한 5명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. 그리고 이게 이제 진행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되게 고민했는데 몇분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서로 막 널찍하게 하면서 되게 조심해서 노 마이크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예매를 들었는데 거의 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를 또 차고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앞으로 이 공연 쪽은 계속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?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건 앞으로 힘들 것 같고 아주 소규모로 서로 굉장히 조심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프면 병원 갑시다. 다음 곡은 왕중의 왕 들려줄게요. 왕중의 왕은 가끔씩 라이브를 하지만 음악 하다 보면 되게 멋지고 화려하고 그런 거를 오다 가다 만날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엄청 심각한 열등감을 느낀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는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난 되게 평범한데 되게 평범하게 살았었고 저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제가 혼자서 그렇게 부를 때도 저희가 이 노래 내가 불러야 또 재밌더라고요. 저더라고요. 저 제가 진짜 뒤에 나오는데 진짜 왕이거든요. 네, 저는 부르면서 또 왕중의 왕은 그 TV가 없어서 TV를 막 이렇게 챙겨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요새 넘쳐나잖아요. 유선생도 있고. 근데 그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아, 저는 왕중의 왕이 딱그 유퀴즈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네. 아, 왕중의 왕입니다. 네. 굉장히 맥락이 없었나?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가 잘안 되는 아, 정도로. 그 유퀴즈 모르는 거 아니에요? 모르지. 유퀴즈라고 막 이렇게 유재석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거였는데 뭐막 기억에 나는 거는 그 자리에서 30년, 40년 장사를 하시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겁니다. 그게 알겠습니다. 예, 왕중의 왕이 생각났다는 얘기였습니다. 들려드릴게요. 네. 중요한 게 그것만은 아니겠지. 너와 나는 이
외롭고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 나로 말하자면 그중 왕중에 왕당할 자가 없겠지. 그래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. 정말 그래도 중요한 게 그것만은 아니겠지. 너와 나는 이대로도 너와 나는 이걸로도 너와 나는 이대로도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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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합니다. 충분해. 그렇다고 저 뭐 개인적인 어떤 경험일 뿐이지만 되게 막 멋있고 하냐 그런 사람들을 또 가까이서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많고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초라하고 평범해도 이야기 나눠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 막 우리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 받거나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종소연 님 노래 굉장히 좋았어요. 네, 그냥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 나 부족하다. 네, 오늘 또 미와이프 혹시 이제 다음 곡은 이런 사이입니다. 네, 이런 사이라고 하고 칠순, 칠순. 네. 이런 사연. 아, 이런 사연? 네네. 이런 사연, 물론 되게 먼 언젠가의 시간이겠죠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간이 가는 속도를 지나볼 때 그렇게 멀 것 같지도 않아요, 느낌상. 근데 독특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가족이나 지금의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두렵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저는 너무 뭐 이런 거 잘 없거든요. 너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던 겁니다. 아, 건은 씨가 70살 되려면 되면 2050년입니다. 2050년이라는 게 2050년 엄청 먼 시간 같지만 전 2020년도 봤어요.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. 레이터가 2023년도 2050년이 오겠죠. 2050년 와, 그러면 암만 건강하게 살아도 2100년은 못 보고 죽잖아요. 죽는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.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된다. 아니 이건 이런 사례에 대한 건 어떤 자연사, 자연사니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. 이 노래 사실 피처링으로 요조씨한테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준다고 했었는데 녹음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어요. 상황을 좀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2050년 언젠가 오겠죠. 2050년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이게 맞잖아요. 근데 만약 보게 되면 정말 그때는
전쟁 때 헤어진 남매처럼 그런 사람 없어. 언젠가 내가 이런 살이 되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을까. 엄마도 친구들 그리운 그녀는 어쩌면 내 곁에 없을지도 몰라.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많은 게 변해 있겠지. 오늘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다들 내게 말을 하지만 현실이 또 복잡해. 내일은 내일에 생각하라고 다들 내게 말을 하지만 현실이 또 복잡해지네. 언젠가 내가 이런 살이 되면 나는 또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을까. 노래와 추억 시시껄렁한 옛날 이야기 어쩌면 내 곁에 없을지도 몰라.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많은 게 변해 있겠지. 오늘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다들 내게 말을 하지만 현실이 또 복잡해. 내일은 내일에 생각하라고 다들 내게 말을 하지만 현실이 또 복잡해지네. 오늘은 오늘뿐 내일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순간 모두 스쳐 지나가겠지. 모든 게